안녕하세요. 이병옥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옥선생입니다. 옥스윙 2021이 시작되었습니다. 골프 시리즈에 이어서 이제 스윙 시리즈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오늘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. 골프는 어떤 스포츠라는 걸 알아야 되죠. 정말 정성스러운 배달, 정성스러운 서비스. 그 정성스러움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 올바른 스윙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된다 해서 여러분께 지금 스윙에 대한 레슨을 드리고 있습니다. 첫 번째, 샤프트 라인에 의한 그림 그리는 스윙. 그리고 두 번째, 이 팔 라인에 의한 몸통으로 만들어지는 스윙. 하지만 이번 시간에는 어떠한 과정으로 훈련을 하면 좋겠다라는 점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골프 레슨은 이병옥 골프학교에서. 좋아요, 구독은 덤. 네. 이 샤프트라는 건 참 훌륭한 도구예요. 그림 그리기에. 그래서 이 샤프트를 운용할 수 있는 건 바로 내 손입니다. 이 손으로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. 꼭 이렇게 놓여야 될 필요도 없고 이렇게 놓여야 될 필요 없어요. 내가 편하게 놓은 위치. 여기에서 어드레스를 했을 때 공 어떻게 치지? 달달달달 떠는 게 아니라 이 뒤쪽으로 라인이 어떻게 만들어지지? 그 라인대로 가고 라인대로 쳐서 삥 돌아주면 파워만 있으면 드로우가 날 수 있는 이러한 스윙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. 야, 이거 진짜 신기하다. 나는 공을 지금 치겠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이 샤프트 라인만 그대로 돌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쩌면 이렇게 그냥 공이 착착 맞아나가지?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공을 만날 수밖에 없는 그 라인에다가 지금 각을 만들어 놨잖아요.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위치에다가 만들어 놓고 이 라인을 태운다고 생각을 하면 절대 공이 맞을 수가 없겠죠. 그래서 골프를 시작하신다고 하면 이 어떤 명분적인 것보다 또 낮고 길게 빼서 꺾어 올려서 끌고 내려와서 이런 거에 신경을 쓰지 말고 그림 그리기를 하는 거예요. 왜? 절대 명제를 잊어서는 안 돼요. 우리가 골프 스윙을 하기 위해서는 원을 그릴 줄 알아야 돼요. 이렇게 돼 있으면 원을 그릴 줄 알아야 공을 정확히 때려낼 수가 있어요.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그 수없이 많은 구간에서 이 직선 구간 원이라는 건 그 안에 각이 없어요. 근데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각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내요. 일필 휘지 또는 우리가 난을 칠 때 쫙 치잖아요. 근데 여러분들은 하면서 삐뚤빼뚤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손을 이용을 해서 샤프트 라인으로 뭐 나 이렇게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뒤로도 빼서 이렇게도 그림을 그려보고 여기서 딱 멈추지 말고 쭉 어떤 모양이 나오는지도 생각하지 말고 지그시 여운을 가지고 계속 이쪽 원을 그렸다면 공 맞고 날아간 다음에 이쪽도 원을 계속 그리는 그러한 습관을 기르셔야 돼요.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구질을 만들게 되냐면 기본적으로 뒤로 와서 쭉 드로우가 나는 이러한 구질을 칠 수 있게 돼요.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. 좋아요, 구독은 덤. 그런데 그 이러한 샤프트 라인으로 공을 치다 보면 볼이 상당히 낮아요. 멀리는 가지만. 그래서 뭐 티샷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유리하지만 그린을 공략할 때 다소 불리한 부분이 있어요. 그래서 그린 공략을 할 때 정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팔에 의한 라인. 팔은 전체적으로 늘 이 위치에 있어요. 만약에 바닥이 평평하다는 가정하에 클럽에 따라서 모양이 드라이버는 이런 모양의 손이 잡히겠지만 아이언은 이렇게 미드라이언은 그 다음에 숏아이언은 더 쓰겠죠. 하지만 팔은 똑같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팔은 늘 내 중심적으로 다른 부분에도 신경 쓰지 않고 스윙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러한 장점이 있어요. 그러면 여기서 잡고 있건 안 잡고 있건 간에 이건 쭉 해서 여기 그래서 이 위치 상당히 좀 업라이트한 느낌이 들죠. 잡은 상태에서 팔의 라인대로 팔 라인 턴해서 쭉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몸통 턴이 충분히 되지 않으면 인아웃 스윙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약간 밖에서 안쪽으로 지금 엎어 들어가는 이런 형태의 스윙이 나올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팔 라인으로 만드는 이 몸통 스윙을 들어가게 되면 계속 밖으로 치려는 노력을 해줘야 돼요. 근데 저는 그 제가 공을 정말 어떻게 좀 신경 써서 친다면 이렇게 치겠지만 사실은 요즘은 이제 좀 요령만 들어가지고요. 옥선생은 이 샤프트 라인대로 해서 그냥 쭉 쳐가지고 가운데로 싹 이렇게 들어오는 이러한 이제 구질을 치는데 재미를 붙이고 있어요. 처음에 나는 이 그림을 손으로 그리는 게 너무 편해. 근데 몸통으로 갔더니 그때부터는 나는 주도권을 뺏기는 것 같아. 내가 컨트롤 못하는 것 같아. 그렇게 생각이 되면 절대로 넘어가시면 안 돼요. 명분에 빠지시면 안 돼요. 항상 명분이 있는 건 중요하지만 명분 안에 실리가 있어야 돼요. 아시겠죠? 또 자 이번에 팔 라인이에요. 팔에 만들어진 몸통 스윙
쭉 가주는 거예요. 근데 제가 이렇게 손으로 컨트롤하는 것보다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그러한 기능은 분명히 떨어져요. 공은 엄청나게 높아져요. 임성재 선수의 볼이 높은 이유, 뭐 오면서 클럽 페이스가 뒤집어져가지고 뭐 퍼올리고, 팔에 의한 스윙, 팔에 의한 몸통 스윙을 하면 누구나 공을 높게 칠 수 있어요. 그건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. 볼이 너무 낮아서 고민이신 분들 오시면 돼요. 볼이 너무 높아서 고민이신 분들 저한테 오시면 돼요. 바로 고쳐드릴 수 있어요. 어떠한 흐름으로 연습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. 스윙 편에 있어서의 1편에서부터 5편은 정말 기본적인 내용이에요. 그래서 옥스윙 2, 공 2, 1에서 골프는 무엇이다, 빡! 그리고 스윙은 이런 것이 있다, 빡! 그리고 이쪽에서 이제 나오는 그 세 번째 영역에서는 진짜 센세이션한 내용이 나옵니다. 왜? 끌고 내려오는 걸 할 필요가 없는 이유, 또는 샬로잉을 할 필요가 없는 이유. 이런 식으로 지금껏 여러분께 이거 해라, 이거 해라, 이거 해라, 이거 해라, 이거잖아요. 그걸 할 필요가 없는 이유. 왜? 되는 거기 때문에. 그럼 저는 되어지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제시를 할 거예요. 근데 이미 여러분들은 다 할 수 있어요. 왜? 골프 편에서 정말 정성스러운 딜리버리에 대한 레슨을 드렸기 때문입니다. 정말 다이나믹해지고 재밌어질 겁니다. 옥스윙 2021 사랑해 주시고요. 궁금한 점은 아래 댓글란에 늘 질문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. 연습 꼭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. 처음에 손에 의해서 라인 그리는 거, 그 다음에 몸에 의해서 스윙이 만들어지는 팔 라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이병골프학교 OK스윙골프아카데미 옥선생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